바닥에 좀 조심하시면 조심하세요. 네, 이렇게 한 바퀴만 돌게요. 아무튼 돌으셔도 돼요. 네. 홀드 수가 훨씬 더 조정성이 좋은 것 같고요. 브레이크도 이게 유압 브레이크다 보니까 네. 홀드 원 전 드럼 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동력 진짜 확실한데요. 버클 폴딩까지. 네네. 이거는 잘 안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뷰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빠져가지고 여기 강남점에서 오늘 리뷰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. 비교해봤더니 폴드랑 얘랑 비교해봤을 때 보통 2단 폴딩이라고 하죠. 그거 비교했을 때 한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부분은 어떤 차들 만에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 차이가 없다. 네, 그냥 큼박한 마디 하나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폴딩을 해도 차에 신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제 버클 폴딩이 되니까 작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뭐 실랜드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이거 굳이 저는 미니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미니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펑크도 들라고 이제 튜블리스 타입이니까요. 아, 이거 튜블리스예요? 네, 11인치 튜블리스 타입입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오, 햄스. 네. 이거 옆에 있어요? 야. 바나 어떠신 것 같아요? 승차가 하면 진짜 좋아요. 에어컨거리는 게 하나도 없고. 토크는요? 네? 토크요? 토크는 FS랑 비슷한 것 같은데 훨씬 더 부드러워요. 아, 프레스 안 뜬 것 같아요. 아,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아직 안 뜨겠네. 프레스 뜬 거면 이게 더 빠르게 뜨나요? 훨씬 더 좋아요. 아, 이거 대박이다. 오! 장난감이 엄청난 속도를 내는 것 오! 진짜 재밌다. 여태까지는 콤포 시즌이었습니다. 하셨네, 선생님. 여기 훨씬 깔러, 옆에서. 가속이 장난 아니야. 타운다 샀어. 뭐야? 지금 샀어. 스피가 장난 아니죠? 네. FS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이게 태우긴 하네. 좋아. 아니, 그냥 밖에 죽여요. 다나는 뭐, 절정이네. 말할 필요가 없는 다나. 다나 어떠신 것 같아요? 다시 한번 타보니까. 두 번째 탈 때 또 더 다른 것 같아요. 너무 내가 보고. 부담됐어. 와, 오케이. 제대로 안 타는 거 같아요. 네.
빨간색 듀얼. 네.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요. 이렇게 슥 그쵸. 그리고 속도가 엄청 파워가 엄청 시원하게 나오니까. 들어가는 걸로. 초장부터 지나가는데.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요. 그리고 가속이 탁 붙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갑자기 속도가 커지면서 그냥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할 때도 너무 완벽할 것 같고 브레이크도 잘 잡고. 썬더와의 비교하면? 그러니까 일단 컨디 자체가 다르니까 주행에서 좀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느낌? 네, 갑자기 속도가 팍 붙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원하는 구조가 원하는 대로 뒤에서 속도를. 자, 그럼 사장님은 썬더를 타시잖아요. 네. 두 대가 있다 그러면 썬더 타실래요? 이거 타실래요? 아, 지금 이걸로 바꾸죠. 네.